사람들이 옷이 날개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실수를 한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패션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패션 테러는 좋은 하루를 망치거나 평판을 나쁘게 만들 수 있죠. 해변을 산책하는 것은 너무 좋죠. 하지만 치마를 입고서는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엉덩이를 못 봤겠죠? 그리고 계단에 오를 때 늘 조심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람 때문에 치마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누가 봤으면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치마가 엉덩이 망신을 다 시킬 뻔했어요. 아, 다행이다. 벤치가 있네요. 휴, 정말 끔찍했어요. 올리비아와 같이 음기응변을 발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시라면 가방이나 파우치를 뒤져서 반창고나 동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자, 치마 밑단이 날리지 않도록 묵직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마 아래를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밑단에 동전을 위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창고로 동전을 고정해주세요. 치마를 옆으로 돌리면서 아랫단위로 동전을 계속해서 고정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한번 동전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볼까요? 아직까지 멀쩡하군요.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 오늘은 바람 따위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 해변 산책이 훨씬 쉬워졌네요. 자신 있게 걸어보세요. 얘들아 조심해! 대포 발사! 우후! 점프 제대로인 걸 비키? 와, 비키가 머리를 다 젖게 두다니 믿을 수가 없네. 자, 어땠어? 세상에! 비키 좀 봐! 뭐? 아, 내 수염은 어디 갔지? 우리가 모두 수영을 하러 오긴 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풀파티에서 이런 창피함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뒤에 달려있는 수영복의 매듭 중 하나를 가지고 어깨로 조심스럽게 당겨주세요. 다른 끈 아래로 가져온 끈을 넣고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꼼꼼하게 만든 후 매달려있는 나머지 끈을 잘 숨겨주세요. 다른 편에서 똑같이 점프를 하셔도 짜잔! 비키니는 그대로 있네요. 아, 재미있었다. 그리고 가릴 건 다 가려졌네. 아, 할 일 없는 토요일 밤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어, 누구지? 안 돼. 5분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진짜로? 세상에, 근사한 옷을 한 벌에 입혀줄 요정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키, 오늘 밤 네 옷장을 마법으로 바꿔볼 수 있을 거야. 밋밋하고 낡은 후드티를 데이트용 의상으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목구멍으로 양팔을 빼내고 딱 가슴 아래로 전체 옷을 당겨주세요. 목 부분의 봉제선이 여러분의 허리에 잘록한 부분에 맞도록 옷을 당겨주세요. 어설프게 팔 부분이 매달려 있게 두지 마시고 팔을 허리에 묶어서 예쁜 리본을 만들어주세요. 뒷부분에 흥미로운 포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아요. 와, 비키 소질이 있는걸? 목 부분에 달려있던 끈을 빼주세요. 그 끈을 후드티의 목 부분이었던 곳의 구멍에 넣어주세요. 끈이 중간 지점을 만나면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목 뒤로 끈 양쪽을 묶어서 귀여운 홀터넥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우와, 1분 만에 새로운 원피스를 만들었네요. 세상에 비키 너무 예쁘다. 데이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섹시한 하이힐과 귀여운 귀걸이를 매치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와, 정말 예쁘네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해변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병가를 낸 건 여태 내가 한 생각 중 가장 최고였어. 여기가 완벽한 것 같은데? 바로 물가야. 좋아. 바다와 모래와 어울리는 것이라면 바로 수영복이지. 그 수영복이 어딨지? 아, 비키니 아래만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여긴 한눈에 봐도 무주비치가 아닌걸. 진정해, 올리비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키니 하이는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여기 올리비아처럼 비키니 하이를 준비해 주신 후 거꾸로 뒤집어주세요. 반바지에 달려있는 끈을 쭉쭉 당겨서 빼주세요. 다음으로 비키니의 가랑이 사이로 끈을 통과시킨 후 당겨주세요. 끈을 목 주변으로 감아주셔서 비키니 하의 가랑이 부분이 목 아래에 닿게 만들어주세요. 끈으로 매듭을 묶지 마시고 끈을 교차시켜서 양 옆에 끝으로 당겨주세요. 다리 구멍으로 끈을 넣어서 당기고 다시 등으로 가져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등 뒤에서 끈으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짜잔! 와, 새 비키니 상의가 만들어졌네요. 심지어 귀엽게까지 하고요. 좋았어, 비키. 나도 이제 햇빛을 즐길 준비가 다 됐다고.
와, 이거 진짜 수영복 광고 같은데요? 올리비아가 비키니 아래 부분을 위에 입고 있다는 건 절대 눈치채지 못하시겠죠? 오, 거기 조심해. 비키세요. 비키 공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예요. 어휴, 치마가 다 말려 올라가 버렸네요. 아, 훨씬 낫네요. 으아, 치마가 자꾸 올라오잖아. 좋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더운 날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 바로 이 망고 주스 한 잔이야. 잠깐만, 말도 안 돼. 또? 이건 미니 원피스가 아니라 미디 원피스라고. 헤어스프레이를 세 겹이나 발랐으니 충분하겠지? 잠깐만, 헤어스프레이로 치마가 말려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비키처럼 여러분의 치마가 계속해 말려 올라간다면 허벅지에 헤어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세요. 몇 초 동안 자연바람에 건조하신 후 치마나 원피스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원피스가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네요. 모델처럼 걸어보라고. 며칠 동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 후 변화된 몸을 발견하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근육들 안녕? 안 돼, 치마가 너무 짧잖아. 집 밖에서는 도저히 이 치마를 입을 수 없겠어. 건조기에 이 치마를 넣는 건 정말 마지막이야. 세상에, 효과가 없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치마가 속옷과 다름없이 보인다면 이제 이 치마를 다른 뭔가로 변신시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앞에 치마를 펼쳐놓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치마의 옆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치마의 윗부분으로 팔을 통과시킨 후 방금 자른 부분으로 팔을 빼주세요. 위에 매달려있는 저 부분은 어떡하냐고요? 어깨를 뽐낼 수 있도록 아래로 접어주세요. 와, 비키, 너랑 이 옷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갖고 계신다면 언제나 새롭고 독특한 뭔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세상에, 어디 간 거야? 20분 있으면 영화가 시작하는데. 여기 있네. 와, 완전 멋진걸? 으아, 그 말 취소할게. 그 양말은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밝은 핑크색을 고른 거야, 비키? 너무 튀어 보여. 이런 모습에 너랑 같이 다니는 건 패션법인지 뭔지에 따르면 불법인 것 같아. 좋았어. 그렇다면 응급수술에 들어가야겠네. 발가락이 아니라 양말에 말이에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좋았어, 비키. 그 양말 좀 줘봐. 해보자고. 양말을 준비하신 후 발가락 부분을 따라서 다섯 개의 구멍을 내주세요. 좋았어. 보이지? 이 구멍들 사이로 네 귀여운 발가락을 넣으면 돼. 이상해 보이는데 한번 해볼게. 양말을 신을 때 발가락을 각 구멍으로 통과시켜주세요. 페디큐어 예쁜 걸, 비키? 확인해보세요. 양말을 신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도 못하실 거예요. 패션 테러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겠네요. 고마워, 헨리. 영화를 보고 싶다면 얼른 서둘러. 이 패션 꿀팁들은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NG 장면에서는 다른 면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크게 웃고 싶으시다면 NG 장면들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패션 꿀팁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꿀팁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이번 영상처럼 여러분이 한눈에 반하게 될 영상들을 계속 확인하시기 위해 유튜브의 1, 2, 3, 4 채널을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